అయి బాయ్ యాలనే ఇస్సల్వట్ అగ్రి యూట్యూబ్ ఛానల్ దాతు సాదరం పిలిగన్నవా අපේ ලංකා කට්ටිය සමහර මතයක් තියෙනවා කොරියාවේ ගොඩක්ම ඇග්‍රිකල් සාර්ථකකම හේතුව මෙහිම නිසා කියලා මගේ බොස්ගෙන් අහලවලු ඇත්තරම හිම නිසාද නැත්නම් වෙන හේතුද කියලා අහලා බලන්න යන් සජන්නි හංගුගේ නොන්සා චල්තේන යුගාන නුන්නරණිකයෝ අනි මේ හංගු කිසුල්තයෝ දුනේනෝ නේ곰중에 있는 야, 그 질소 성분이 그리 많지가 않아. 있긴 있어. 조금만. 조금 있어. 네네네. 그 빗물이가 더 많아. 네네네. 여름. 네네. 천둥 치고 번개. 네네. 예? 네네네. 그래도 그 속에가 번개가 치면서 광화학 반응을 해가지고 곰중에 있는 질소를. 네네. 빗물에다 녹여내니까 거기가 네. 더 많아. 빗물 속에가, 예? 네네. 그리고 한국 농업은 그동안, 이제, 50, 60년 동안에 꾸준한 발전을 이루어와서 네네. 발전된 것이지, 네네. 어느 한순간에 발전된 건 아니야. 아, 그래서요? 아, 그래가지고, 네. 한국 농업은, 너무 더워서 농업은 네 다수학 많은 식량을 생산하려면 곤란해 그러기 때문에 네네. 다수학 품종들을 지금 안 심고 있어 네 맛있는 네네. 품종만 심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네. 식량이 부족하면은 겨울철에 이게 돌려놓지 않아 이모작 해버려. 아 그래서요 이거. 아, 그 식량이 부족하다 보면은 이 논대 다 밀이나 보리 같은 게 심게 돼. 아 그래서요 보리 같은 거 심어요. 그러기 때문에 한국은 식량 걱정은 없어. 하고 사전이 한국의 요양채는 세계적으로 제일 좋은 거요 기술자는. 그렇지. 우리 한국은 작물이 다양하고 네네. 그러고 영양제들이 굉장히 발전이 돼 있어. 그래서 하고 한국에는 여기 화학비료 많이 안 써요. 영양제 많이 쓰고 논사 해요. 유기질 비료. 네네. 유기질 비료하고 미생물. 네. 그다음에 영양제. 대비 같은 것도 많이 써요. 대비. 네. 대비하고 유기질, 유박. 네. 사장님, 네, 네. 열대지방에서 태국, 필리핀,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 등에서 오는 네, 네. 여러 가지 원료를 써가지고 유기질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많이 써. 아, 그래서 한국 단도 좋아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니까 한국 단도 좋아해요. 그렇지. 화학비료도 많이 안 쓰고 하니까. 화학비료는 많이 안 써. 화학비료를 네네. 20년 되기 반 밖에 안 써. 아, 그래도요? 20년 전에 비해서. 오. 반틈 정도 밖에. 그래도 농사 더 잘 된디. 그래, 한국, 우리 볼 때는 우리나라 사람 생각하는 한국 땅이 좋아. 땅을 만드니까 좋지. 아, 좋은 유기질 넣고 미생물 배양해 가지고 넣고 토양 미생물들을 많이 쓰거든. 사장님은 그럼 고구마 농사할 때도 영양제 많이 써요? 그렇지. 그럼 과일, 사과, 녹차 이런 아무거나 다 영양제 많이 써야 돼요? 그렇지. 머덕에 밑에다 많이 넣어. 하리아니 망고 걸론데? 코리아에 고이마하트야 기부리 코리아 싱글 파리가트는 걸 기하나 야 기하는 메 히마힌다네 메 메고 있는 걸 히마올라 티엔네 나이트로젠 포르다이 기하나마 이따 와다 폴로에 티엔 와기로 나이트로젠 이따 마터로 야 기하는 메 코리아에 쿠즈카르마한테 고라 디운웨라 티엔네 아우르두 파나하 기트린들라 야라 메 폴로브 테 이케는 이케는 야라 티엔네 시 시스템 메가 나 야 기우베 다칸 야라 아우르두 이스탁 케노 기우와 메 රසායනික පොහොර අයින් කළා. ඊට අමතරව විවංචය කියන්නේ දියර පොහොර වලට මේගොල්ලන්ගේ දියර පොහොර විවංචය කියන්නේ කොරියන් තේරෙන තමයි විටමින්.
ඒකේ විටමින් සිග්මුල් යෝංචය කියලා තියෙනවා. ඒ සිග්මුල් යෝංචය කියන්නේ යාළුවනේ ගස් වලට ශාකමය පෝෂක පෝෂණ ඒක පෝෂ ද්‍රව්‍ය ද්‍රව්‍ය කියන්නේ මේ දිය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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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මට ඒක නිසා මේ වචන පැඩලනවා මේ ඕටික තමයි යාළුවනේ කිව්වේ දැන් යාළා කියන්නේ යාළාගේ මේ හිම වැන්න නිසානේ මේ කැටියම කිව්වොත් මේක ඇත්තනම් මේ මේවල හොඳට කරන ඒගොල්ලෝ ඇතින් ටෙක්නොලොජි එක කියලා. කිසුල්චා කියන ටෙක්නොලොජි කොරියන් වලින්. එහෙනම් යාළුවනේ තවත් මෙයාගේ වීඩියෝ එක හම්බෙමු. අදට සම්බන්ධ කරන සුබ දවසක්. ජය වේවා.